최근 삼성이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30여 년 만에 빅딜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만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삼성은 정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발표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삼성테크윈 직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 조정이 아니라 당장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돕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테크윈 임직원 천여 명이 판교 사업장에 모였습니다. 삼성은 매각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지난 26일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 등 계열사 4곳을 한화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자 노조 결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반대에 나선 겁니다. 그때 말로 삼성 한 바 때니까 그게 억울해서 그러네. 뭐 돈 위로금 몇 푼 더 받고 너 그냥 가서 일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참 나쁜 놈들이네. 매스컴 보면 우리 다 죽이는 놈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테크윈 매각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경상남도 창원에 본사를 둔 삼성테크윈은 지난 30여 년간 자주포, 항공기 엔진 등 우리 군이 사용하는 주요 무기와 방산물자를 생산, 납품해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방산하는 업체를 보면 첫 번째 삼성이 자주포를 만듭니다. 두 번째 현대에서 전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산에서 장갑차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LG에서 미사일을 만듭니다. 지금 금방 언급했던 이 그룹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탁 꽂으면 안에 딱 들어가는 회사예요. 왜 여기서 하겠습니까? 자, 너가 다른 민간 사업 하는데 조금의 편의를 봐줄 테니 거기서 돈 벌어서 국가 방위산업에 이바지를 해라. 그런 의무감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한화그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삼성은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일단 매각부터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이번 매각건에 대해서 네. 그 사전에 뭐 알려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건 산자부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방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방산업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산업체가 뭐 만약에 외국 기업이 뭐 인수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실제로 생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사업 집중화 전략이라는 이유를 대며 승인 없이 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전략적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매각이라고 말합니다. 테크윈이 호황기를 구가하면서 주가가 가장 높게 치솟았던 시기는 4년 전. 최고점이던 12만 원 선과 비교하면 현재 2만 원대 주가는 당시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독점적인 방산업체를 헐값에 경쟁회사에 넘겨버렸다는 점은 전혀 삼성답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두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물산은 그 자기의 계열회사 주식을 팔 때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유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지금 시점에 팔고 있단 말이죠. 1년의 승계 과정에서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삼성은 사업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테크윈 등 4개 회사의 매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에 불과합니다. 이 부회장으로선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윈을 판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줄어들어 이재용 부회장도 주식 매입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면 할수록 이재용 부회장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테크윈 매각으로 인한 현금 유입,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용이가 그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활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매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빅딜, 윈윈을 운운하며 삼성테크인의 매각이 당장이라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냥 장밋빛으로 포장하기 급급합니다. 방사는 왜 어떻게 빅딜을 합니까? 하나가 화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약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체계를 만드는 회사를 들고 가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를 내서 방사 사업을 키우겠다? 키우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방사는 유지를 해가는 사업입니다. 나라의 국방, 소액 주주, 기업의 가치, 결국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삼성전자의 이해종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득을 위해서만, 앞으로 그의 앞날을 위해서만 모든 게 희생되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일련의 사업 도전은 선택과 집중, 사업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